안녕하세요.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겨울에는 패딩만 그냥 주구장창 입으면 되는데 봄에는 아직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많이들 입으시는데 봄 아우터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또 뭘 사야 제일 개이득일지 모르겠잖아요. 저도 봄, 가을 아우터 진짜 50개는 넘게 사본 것 같은데 처음 살 때는 진짜 스타일에 안 맞는 거 사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진짜 실패 없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가격대에 맞는 제품 추천도 해드릴 거니까 그냥 진짜 고민할 거 하나 없이 1순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보통 봄에 가장 먼저 사야 하는 아우터는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블레이저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블레이저를 1순위로 뽑으시던데, 데님 자켓을 블레이저보다 앞에 둔 건 솔직히 블레이저 매일 입잖아요? 전문용어로 너무 깔룽 부리려고 애쓰는 느낌이 나기 마련이에요. 즉 데일리로 자주 입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저는 흑청 자켓을 선정했기 때문에 바지나 액세서리의 사용에 따라서 이 캐주얼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 이게 데님 하니까 근본은 리바이스지 하면서 복각 제품들 사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가격하고 핏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데님 자켓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된 브랜드의 자켓부터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한 간절기에 입을 자켓이기 때문에 살짝 얇은 두께의 자켓을 고르는 게 좋은데, 한겨울에 이너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범용성이 높은 건 보너스죠. 두꺼운 건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거는 청바지와 마찬가지로 온지를 보시면 돼요. 보통 10에서 12온지 정도면은 평균보다 살짝 얇은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 자켓인데, 여유 있는 루즈핏에 12온지로 살짝 얇은 느낌이라 간절기에 입긴 딱이고, 또 매치하기 쉬운 흑청이에요. 저렴한데도 YKK 지퍼나 레드스티치 같은 디테일을 잘 잡아서 또 이게 가성비도 되게 좋거든요. 얘도 똑같이 오버사이즈의 루즈한 핏이고 두께는 조금 더 얇은 10.6온즈예요. 가을은 물론이고 이거 겨울에 이너로 입을 수 있어 진짜 좋거든요. 또 겉감 텍스처가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 워싱도 한번 된 제품이라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데님 자켓 필요하다 하면 한번 추천드릴게요. 흑청 자켓 코디는 사실 별게 없어요. 흰티에다 그냥 아무 바지나 대충 때려 입어도 거의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닝 저지나 청바지, 심지어 슬랙스 치노 팬츠까지 매칭이 가능하지만 이 청청 조합은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청바지나 너무 같은 톤의 흑청바지는 피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바람막인데, 요즘엔 고프코어룩이 또 트렌드잖아요. 이게 오히려 남친욕으로는 꽤 괜찮다니까요. 고프코어가 도대체 뭔데? 이 고프코어의 역사, 유래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딱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아웃도어 아이템을 주로 활용해서 스트릿한 느낌을 내는 룩을 고프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님 자켓과 마찬가지로 매일 입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이 바람막이가 참 신기한 게, 되게 꾸며 입고 바람막이를 걸치면은 오 고프코어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캐주얼하게 입고 바람막이를 걸치면은 아 쟤 추워서 입었나 보다 기능성 목적으로 봐주 게 있어요. 근데 브랜드 이름값 치고 너무 비싸요. 사실 비싼 아웃도어 브랜드 바람막이들은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값에 맞는 기능과 소재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자비가 없어. 처음 입문할 때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바람막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추천해볼게요. 가성비로 스타일리쉬하면서 캐주얼한 바람막이 찾는 분한테는 진짜 강추. 얇고 가벼워서 운동용으로 사시는 것도 너무 좋고, 또 꾸며 입으면 스타일 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니폼 브릿지 제품인데, 코드그라피 제품보다 조금 더 두께가 있고 안감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옷 텍스처가 또 바람막이 특유의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프코어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스타일리기가 더 좋습니다. 또 봄인 만큼 너무 거무칙칙한 색깔보다는 그레이로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코디하기가 쉬운 옷이라 캐주얼한 느낌의 바지나 신발과는 다 잘 어울려요. 근데 너무 포멀한 슬랙스나 뭐 정장바지, 구두 이런 것만 피해주신다면 스타일링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3위가 드디어 블레이저예요. 뭐? 블레이저가 3위라고? 맞아요. 이 블레이저가 이성 만날 때 필살기로 딱 입어주거나 경조사 참여용으로는 무조건 하나 필요하긴 해요. 맞긴 한데 솔직히 블레이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 진짜 자주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이랑 대학교, 뭐 PC방, 치맥 한잔하러 가는데 이거 뭐 입고 가기에는 조금 투머치한 느낌? 아니 우리가 맨날 소개팅 가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뭐 데님 자켓, 바람막이, 크록스 뭐 이런 거 질질 끌고 캐주얼하게 다니다가 꽉! 블레이저랑 슬랙스 구두 이렇게 셋업해서 차려입고 나가면 이거 진짜 반전 매력 미치거든요. 다른 옷으로 꾸며 입으면 와 옷 잘 입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블레이저는 와 멋있다 라고 조금 더 이게 직관적으로 멋에 꽂히는 느낌이랄까? 처음에는 그레이나 블랙, 이 단색 블레이저를 추천드려요. 체크 블레이저는 어때요? 아, 체크 블레이저가 나쁘진 않은데 코디 난이도가 조금 있고 가격을 좀 높여야 좋은 퀄리티가 나와서 처음에는 살짝 비추해요. 또 작년부터 데디핏이라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딱 각이 지고 오버핏으로 나오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런 거 그냥 복잡하시면 제일 무난한 세미 오버핏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리고 버튼은 2버튼으로 추천드리는데 이게 3버튼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이 있어서 편하게 입기 좋아요. 처음 추천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1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가성비 블레이저 중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이에요. 아래로 뚝 떨어지는 세미 오펫으로 나왔고 어깨가 또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도 많이 안 타서 이번 봄뿐만 아니라 뭐 간절기 아무 때나 입기 좋아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데 아까 거랑 똑같이 세미 오펫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게 체형 보정을 위해서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울이 50% 이상 들어간 제품이라 확실히 소재에서 느껴지는 윤택감 이 확실히 더 느껴지실 거예요. 블레이저는 사실 셋업을 입어도 너무 좋은데 꾸안꾸 추구하신다 하면 청바지로 코디해보시는 게 제일 무난할 거예요. 신발은 물론 구두도 너무 좋지만 진정한 남친은 또 이 블레이저의 스니커잖아요. 1, 2, 3번이 약간 아우터의 삼신기? 필수템 같은 느낌이라면 이제 뭔가 스타일리시한 아우터 하나 있으면 딱 좋겠죠. 이건 딱 두 개로 나눠보려고 해요. 캐주얼하게 입을 사람은 바시티,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입을 사람은 블루종. 이게 몇 년 전부터 하입되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 게 바시티인데 바시티 끝물이라던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도 이게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바시티 신제품하고 또 그와 유사한 아우터들을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그럼에도 너무 유행만 좋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으시면 블루종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생로란 스타일 바시티 바시티는 작년부터 너무 트렌드여서 시내 나가면 아마 같은 옷 입은 사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바시티는 이건데 이게 나이키에서도 바시티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또 깔끔하더라고요. 이 나이키 로고 존재감이 되게 강해서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 로고 하나만으로도 뭔가 딱 충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고가 안 커서 좋아. 두 번째는 울 블루종인데 이 울 소재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광택감이 약간 고급지면서 포멀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게 또 지퍼가 아니고 단추로 되어 있어요. 셔츠같이 남친룩스러움을 좀 더해줄 수가 있고 이게 손이나 허리의 마감도 타이트한 15리가 아니고 이렇게 소매 마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멀함을 조금 더 강조해줄 수 있겠죠? 바시티는 청바지랑 조합이 가장 좋긴 한데 울 블루종 같은 경우는 조금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슬랙스와 매치하시면 정말 맛있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 4위까지 다 마련을 하셨으면 좀 마초적인 분위기 내줄 수 있는 레더 자켓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아, 물론 레더 자켓이 관리도 어렵고 또 좋은 가죽은 가격도 되게 비싸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계속 사냐? 심지어 매니아도 많잖아요, 레더는. 이런 단점들 다 씹어먹는 레더 자켓만의 매력과 멋이 있어서거든요. 이건 진짜 다른 옷으로 대체가 안 돼. 근데 레더 자켓 아직 없으시다면 페이크 레더부터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엔 퀄리티 좋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난 페이크 레더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얼 레더 제품 하나 준비하긴 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가져와봤는데 부쿠제인3 국내 브랜드예요. 질 좋은 가죽 만들기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첫 번째 친구는 이거예요. 페이크 레더 자켓인데 역시 가죽의 품질이나 텍스처가 저렴한 느낌은 들지 않고 또 이게 스트릿한 무드를 잘 낼 수 있게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허리에는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서 다리 길어 보이게 입기 좋고 등에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서 심심함을 좀 덜어주죠. 두 번째는 리얼 레더인데 이 제품은 소가죽치고는 이제 저렴하게 잘 나와서 아 남자는 리얼 레더지 리얼 레더로 입문하실 분들한테는 진짜 적당한 가격과 퀄리티예요. 허리와 소매 마감이 이렇게 밴딩이 아니고 셔츠처럼 마감이 돼 있어서 더 깔끔한 상남자 느낌이 물씬 나죠. 가죽 자켓 은 청바지나 블랙진 추천드리고 이 가죽과 슬랙스의 조합이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입어보면 또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렇게 2023년 필수 봄 아우터 구매 순위를 정해봤는데 사실 다루고 싶었던 아우터가 더 있었어요. 트렌치코트라던가 가디건이라던가 그 중에서 가장 코디 짜기가 편하고 또 구독자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다섯 가지만 추려가지고 순위를 매겨봤어요. 오늘 추천드린 아우터 1번부터 장만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쇼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옷을 구매하고 입을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